자, 통합과학의 스페셜은 남구원입니다. 자, 이제 해설 강의를 찍었는데, 사실 이제 이렇게 껄끄럽게 걸리는 거 없이 매끈하게 넘어가지. 그 말은 뭐냐면, 이 통합과학에 있어서 너희들이 고1에 보는 전국연합평가들은 이렇게 문항이 깔끔해. 그러니까 아주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, 대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깔끔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을 내지. 그러니까 너희 이번 중간고사에 순서대로 나가는 학교 같은 경우는 뭐 1단원은 시험 범위로 한 데도 있을 수 있고, 또 그게 아니라 나눠서 나가는 경우는 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, 이쪽을 갖다가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간 데도 있고, 좀더 배운 데는 운동량, 충격량까지도 너희가 시험을 본 데가 있을 거야. 그래서 이게 통합과학이라는 거는 진도가 학교에 따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, 왜냐하면 이제 쌤처럼 네 과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분이 없으니까, 과목별로 일을 다 나눠가지고 쪼개서 하잖아. 이러다 보니 약간의 파행이 있는 게 사실이야. 근데 이제 이 전국 연합학력평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진도를 잡지 않으면 또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.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역학적 시스템, 2단원의 맨 처음 소단원까지를 범위로 한 거지. 그래서 쌤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상당히 깔끔하다라는 거죠. 깔끔. 응? 그 다음에 전체를 갖다가 범위의 전체를 아우르는, 범위 전체를 골고루. 그 다음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. 사실 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. 이론의 여지가 없다. 그러니까 이게 내신들이 이렇게 가끔 학교에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. 근데 이게 틀렸어도 그 해설이나 대답을 들으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깔끔한 문제가 돼야 된다고. 지문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지문은 과학에서는 노답이야.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. 그래서 지금 여기처럼 뭐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나 하나하나 깔끔하죠, 이거는. 이 지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. 그런 면에서 이제 깔끔한 문제와 일맥상통하겠지? 근데 항상 그랬어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가을쯤 되면 한번더 이제 고1도 이런 연합평가가 있어. 항상 비슷하다. 그때는 이제 범위가 좀더 늘어나긴 하겠지만. 그래서 뭐 아주 어렵거나 한 문제는 거의 없었어요. 예. 지금 이 문제들의 맥락 자체가. 그래서 그나마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조금 추론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, 그나마 계산을 얘기할 수 있는 건요 20번 정도. 운동량과 충격량에서 충격량이 힘에다가 작용 시간을 곱한다라는 거. 그 다음에 요 면적. 시간과 힘의 그래프에서 밑넓이가 뭘 의미한다? 충격량을 의미한다라는 거. 그래서 면적과 시간을 가지고 힘의 비, F 에버리지, 평균 힘의 비를 갖다가 잡아내는 거. 뭐요 정도가 그나마 계산이 있는 가장 어려운.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 되게 까다로운 건 아니지만 지문을 수능형으로 최대한 만들려고 한. 수능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두 줄이 아니라 세 개나 네 개가 되면서 세 줄이나 네 줄이 되죠. 그래서 특징과 여러 가지를 매칭해서 수능형으로 내는. 그러니까 이제 19번 같은 경우는, 19번이나 20번 같은 경우는 조금 수능형으로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신, 그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학교도 잘못 가고 하다가 요새 이제 겨우 조금씩 가고 있잖아. 그런 상황이었던 만큼 또 이제 학평을 낼 때도 뭐 예년과 같이 너무 어렵지 않게 깔끔하게 낸것 같습니다. 시험 보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, 저는 통합과학의 스페셜원 남궁원 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